허브님 휴대폰 보면 여전히 옛날에 허브님 불렀던 그 노래들이 막 나오는데 지금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세요? 지금도 애들이 뭐 하루에 전화가 네. 몇천 통 오죠. 아, 몇천 통. 그러니까 전화가 1초 단위로 와요. 탁 아. 끊어지면 탁, 탁 끊어지면 탁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 2시까지 네. 전화를 받아요, 제가. 아,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저희도. 잘안 되죠, 많이 오니까. 아,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전화에 시달려 가지고 네. 예, 뭐 일을 하면서도 전화를 받아요. 인터뷰 할 때는 못 받지만 전화기 가져와요. 지금 전화가 오고 있죠? 네. 이거 오는데도 내지 못 받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보세요.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입니다. 사랑해요. 애들이에요. 애들이에요? 예, 요거는 초등학생들. 애들이 이거 왜 전화 딱 전화요? 끊어지니까 또 오죠? 여보세요. 허경영입니다. 저 있잖아요. 네. 말을 하세요. 말을 해요. 여보세요? 응. 응.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애들 팬이 우리는 전화하면 많네요. 항상 사랑한다는 말 애들이 해요. 나를 사랑한다. 정말 근데 아는 어린이들이에요? 아니죠. 뭐, 다 처음 듣는 근데 어떻게 전화번호 어떻게 애들이. 알고 저렇게 전화를 해? 전화가요. 많이 오는 날은 보시면 전화가 1초 단위 아닙니까? 네. 여보세요? 이제 방금 전에 전화기 이제 끊어. 여보세요? 네, 허경영입니다. 총장님. 예. 제가 예비 고1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예. 네, 여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직 방송 중이세요? 뭐 부탁입니까? 저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성공할 거야. Right 감사합니다. now. 사랑해요. 자, 이거 좀 갖다 놔. 이 전화가 1초 단위로 오니까, 제가 팬클럽이 이거 정말 상당하시네요. 고생합니다. 계속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저녁 밤 2시까지 전화 1초 단위로. 그 무슨 생각할 특히 시간이 없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까지, 초중고 대학까지 교실이 나와요, 낮에는. 그럼 교실이 나오면 수십 명이 비명을 질러요. 그래요. 근데 거기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데 투표권 주면은 지지율이 꽤 나오겠네요. 아니, 상상도 하지 마세요. 상상을 하지 말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예. 제일 내가 조심하는 데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옆을 잘안 갑니다. 갔다가 붙들리면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내가 그런 데를 잘안 가죠. 지금도 노래 부르셨어요? 또 허경영을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